자, 안녕하세요. 미스 다지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제가 식물을 재배하는데 온도 설정으로 창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히게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 이 리니어로 하실 것 같은데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 작동 자체가 모터로 합니다. 팔이 나갈 때와 들어갈 때 모터의 극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이제 릴레이가 일종의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릴레이가 두 개 달린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온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릴레이가 한 개뿐이죠. 그래서 릴레이가 두 개짜리가 있나 하고 뒤져봤는데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서로 맞물려서 뭐 유동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각각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 답변으로 리니어를 가지고 자동 개폐는 힘들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 해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리니어로는 좀 힘들고요. 바로 전에 설명을 드렸던 에어 실린더라면은 가능은 합니다. 이 에어 실린더와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으면 되는데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 리니어 하나 가격보단 싸요. 하지만 컴프레셔, 공기 탱크가 필요하긴 합니다. 식물을 좀 크게 재배하시면은 컴프레셔 정도는 구비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에어 실린더를 가지고는 창문을 자동으로 닫히고 열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직접 설치해 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도 스위치뿐만 아니라 타임 스위치도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부터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극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제가 다른 채널이 있거든요. 제 본 채널에서 만들었던 녀석이에요. 자, 에어 실린더고요. 솔레노이드 밸브. 그다음에 요거는 무선 조종 장치인데 자, 이 솔레노이드 밸브 안에는 이 공기의 흐름을 정해 주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 끝에는 전자석이 달려 있는데 전원을 넣고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전자석에 자력이 생겨서 뭐 밀거나 당기거나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서 이 에어 실린더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전원을 다시 끄게 되면은 전자석의 자력은 없어지고요. 그 대신 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거든요. 스프링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에어 실린더가 다시 되돌아오겠죠. 그러기 때문에 릴레이 하나만 있으면은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활용해서 에어 실린더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가 두 개가 필요하고요. 이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가 한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밸브로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온도 스위치죠. 일단 솔레노이드 밸브에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V 어댑터가 꽂히는 부분이고요. 이 선을 쭉 따라서 가보면은 먼저 플러스 빨간색을 지금 막혀서 안 보이는데 플러스 12V 있죠? 이 부분에 그리고 솔레노이드도 12V를 사용할 거니까요. 주 선에 바로 연결해 가지고 그 옆에 K1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선은 선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한 개는 12V 전원선 들어오는 거고요. 한 개는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나온 선 한 개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라운드 연결을 하고요. 자,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마지막 한 가닥 선. 이 선을 맨 바깥쪽에 연결을 하고요.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전선 연결은 다 끝났어요. 이제 온도 세팅을 해보죠. 온도 세팅은 저번 영상에서 또 보여드렸으니까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전원을 연결하면은 셋 버튼을 꼭 누르고 있으면은 P1으로 바뀌고요. P1에서 히팅 H고요. P1으로 올라가서 온도 차이는 3도로 세팅해 놨고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세팅 값이 32도네요. 좀 높으니까 30도로 바꾸겠습니다. 30도 세팅. 이러면은 30도에 온도 차이가 3도잖아요. 27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작동을 하고요. 30도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꺼지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온도가 낮아서 당연히 닫혀있는 상태고요. 일단 30도까지 손을 올려보죠, 온도를. 자, 30도 이상이 되면은 덥다고 생각을 해서 창문을 열어줄 겁니다.
자, 30도가 되니까 덥다고 판단해서 문을 쓱 열었고요. 자, 온도가 다시 하강을 해서 27도 이하가 되면은 다시 창문을 닫아줄 겁니다. 자, 26.9도가 되면은 창문이 닫힐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온도에 의해서 창문이 개폐가 되는 장치를 일단 세팅을 했어요. 지금은 온도 스위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도 스위치를 타이머 스위치로 바꿔주게 되면은 시간에 맞춰서 창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게끔 해주는 녀석이 됩니다. 자, 선 정리 같은 거는 뭐 일단 보여드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대충 했는데 여러분들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쪽에 지금 창문이랑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따로 연결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일단 3D 프린터로 창문을 잡아줄 수 있는 녀석을 출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댓글 다신 분이 만드시겠다 하시면은 이거는 뭐 뽑아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택배비 정도 받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26.4도인데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드라이어기를 이용해가지고 30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도가 되면은 덥다고 인식을 해서 창문이 열리고요. 27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다시 문이 닫힐 거예요. 자, 온도가 떨어졌고 27도, 26.9도가 되면은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창문이 닫히네요. 댓글 다신 분한테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